자,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예. 그 독도 얘기 좀 해야 됐겠어요, 그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독도에 독도 포기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 같아, 암만 해도. 뭐 안국역 지하철, 전쟁기념관, 뭐 행안부, 외교부. 그러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나 뭐 서울시 또 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아니 노후화된 거 조형물 교체한 게 뭔 문제냐. 이건 독도 괴담이다. 이러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예. 제가 그 모양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예. 아 이게 친일 논쟁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어제 국회 출석한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이제는 말이 조금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누라이트가 아니다. 네, 누라이트가 아니다. 그다음에 저 일본의 마음을 얘기한 건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자는 얘기다. 이러면서 진화에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그 흐르는 감정선에 네. 이 친일 공격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 해오던 관성은 있고, 그러니까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 지금요? 예. 이 독도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도 문제에 관한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지금 같이 이렇게 영토와 주권에 수호하자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절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도 인근을 그 일본이 자기네 해양 세력권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고 그 주된 농거가 EEZ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본토에서 200km 되는 바다는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그 독도는 그 EEZ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적 요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지정학적 맥락에서 네. 이 독도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이 지금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일본 교과서 18종 중에 15종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표기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두세 종 갖고 그렇게 우리가 맞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젠 전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 3년 동안 벌어진 일만 봐도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그 일본 근처에 와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건도 있고 네. 또 러시아, 중국 군용기들이 동해를 휘젓고 다니고 이게 일본으로선 지금이 차단할 때다. 아. 그렇게 보면은 일본이 자기네 해양 세력권을 주장하고 네. 나섰는데 1905년에 그 러일 전쟁에 승리한 직후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복속시켰거든요. 그때 가지고 일본이. 그때 러일 전쟁의 결정적 전투가 동해에서의 러시아 해군을 격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해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독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 목표는 한국이 독도가 우리 영토 아니다. 일본이 가져가라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가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지를 잘 알죠, 그거. 아, 어떤 독도에 대해서 정부가 영유권 주장하는 거를 자제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공동관리 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공동관리 체제로.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일본이 움직이는 하나의 체스판. 네. 이게 지정학판으로 동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서 이게 현실이라면 또 중국,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이제 거대한 강대국 정치가 동해 인근에서 벌어질 수 있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침묵할 때가 아니라 강한 영토 수호 의지와 우리 주권에 대한 확고한 중심이 서야 되는 나라 이렇게 해서 그 기반 위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국민의 역사정신적 토대가 매우 절실해졌는데 이때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침묵을 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독도 방어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이유도 그걸 이제 군을 투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해병대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 특전사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평소에는 경찰이 경비를 하지만 유사시 비상사태에는 군이 투입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구체화됐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울릉 그 경비대와 독도 경비대 계급을 상향 조정하고 오. 장비를 현대화해서 MB마저도 그 그건 유사시 비상사태에 군을 투입하는 거고 평소에도 네. 이 저 수호의 역량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네. 정책 결정을 했다. 그런 점에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영토 수호 의지를 꺾는다. 둘째는 훈련도 군을 투입 안 하고 그냥 대충 한다. 네. 순찰만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다음 단계 스텝으로 들어와요. 이제 뭐냐면 독도 인근의 민간 선박이나 아니면 자기네 그 순찰, 초계 이런 활동을 부쩍 강화시키고 그렇겠죠. 명분은 있어요. 그 저 북중로의 잠수함의 요충지가 동해이기 때문에 해상 초계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2018년에는 우리 관계토함이 울릉 분지 어장에 갔을 때 일본 초계기가 따라 붙어가지고 그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맞아, 문재인 이런 사건도 적군 때 그랬죠.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재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저 본격적인 팽창 정책을 추진할 거고 그 와중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네.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차근차근 다음 스텝이 준비돼 있다는 거. 지난 10월인가 그 신원식 장관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국방 관련 한미일 안보 협력 각서가 소개됐죠. 예. 근데 그게 비밀각서로서 내용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본문이 11월에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이것도 공개할지 안 할지 몰라요. 역사적 문서입니다. 이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야기한 거 방향 제시라면 네. 그 내용이 전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하는 군사 협력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미사일 방어입니다. 이거를 한미일이 같이 하기 위해서 정보 교류 협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미사일 정보를 교류하고 이걸 실시간으로 한다. 둘째는 저기 대잠수함 수색 구조 훈련, 수색 훈련. 근데 그 무대가 어딜까? 독도 인근이죠. 그렇습니다. 동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완벽하게 실현되려 그러면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일본과 공동의 영유권이다. 이래야만 그게 한미일 군사 동맹이 100% 100%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 목표라 할지라도 한국이 여기서 독도 함행의 영토라 그러면은 그 섬으로부터 12해리가 영해가 되거든요. 아, 그렇지. 이주장이 불편한 거야. 그러면은 어디 뭐 저기 뭐냐 네. 앞으로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의외로 동해에는 중국 세력이 좀 약하다고. 네. 예, 중국이 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항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세력이 좀 약해요. 러시아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러시아 이런 어떤 그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해에서 맘 놓고 초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해 주장을 하는 섬이 박혀 있으면 불편하고 오히려 거꾸로 네. 그 독도를 자기네 군사적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절박해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북한이 네. 신포급 잠수함이라고 해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뉴스. 아, 그래요? SLBM을 와. 한국보다 앞서서. 어이구. 이 SLBM은 한국이나 일본이 못 갖고 있는 무기거든요. 근데 그걸 갖겠다. 그 다음에 3,000톤급이다. 이러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하고, 네. 은밀하게 일본 열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 북한 쪽으로, 다시 말해서, 동해 쪽으로 가서 이 북한 잠수함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한국 정부 협조도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잠수함을 저 탐색하는 해상 초계기가 80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김태효 식의 논리는 뭐냐면 일본 자위대의 그 해상 전력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자위대가 와야 된다는 거야. 와야 된다는 거야. 야, 그래야 우리 전쟁 억제력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 얘기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독도 문제는 영원히 우리가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 문제는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이렇게 넘겨서 버리면.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이 저렇게 하는 만큼 우리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주권 이 부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저 일제 강점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던 일입니다.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요즘 뭐 온통 신문에 뭐 역사 논쟁이 아주 많은데 이 논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자. 그래서 민족사학이라는 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이게 식민사관에 어떤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자산이 된 거라고. 네. 그러면은 그 단재 신채호가 밖에 우리가 중국에 먹히지 않고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어떤 자주권을 유지해온 이 높은 민족의 높은 긍지와 자존감을 봐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네. 을지문덕 이순신을 찾아내고 묘청의 반란을 높이 평가하고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의열단의 조선혁명 네. 선언으로 연결이 되는 이 맥락은 이 저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만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일단은 무너지면은 이건 독립이고 뭐고 간에 다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저 이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 뭐 동아일보에 연재도 하고 위인 열전을 결국은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 민족사학의 토대를 놓으신 분이 이게 식민지 시대 우리 자긍심을 찾아라. 자존감을 발견하자. 이래서 강해질 수 있는 우리를 일깨우는. 그렇게 지금 일련의 과정에 쭉 설명해 주셨는데 김태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사학이 부활이 두렵기 때문에 한국학중앙연구소, 그렇지. 독립기념관, 그렇지. 예, 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데 보초를 다 세워놓은 거야. 단재 신채호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다 보초를 세워놓고 자기는 네. 밀정의 노릇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뭐 일본의 영혼을 갖다 바친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전에 미국에 사실은 네. 갖다 바친 건데 작년에 그 대통령 워싱턴에 국빈 방문하기 전에 우리 NSC 회의에 일급 기밀들이 미국 문서에 떡하니 나와 있는데 이게 훗날 저기 미국이 감청한 게 아니라 휴민트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태호가 그때 대통령 방문 앞서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 미국이 악의적으로 감청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선의의 감청은 있다는 얘기나 해서 논란이 네. 됐는데 그때 당시에 김태호는 알았던 거예요. 네. 이건 자기가 빼내준 정보인데 뭔 감청이야. 그런 거 없어. 해가지고 저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거는 감청이 아니라 그랬거든. 휴민트라 그랬거든. 휴민트가? 그러면 김태우야? 자기 뒤에 그 간첩들이 앉아있다는 얘기거든. 그 누구겠어요? 미국에 가서 감청은 없었다고 말한 그자가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국가의 핵심 기밀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저 국내에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갈등적인 사안을 갖다가 다 처리하는데 진두지휘하고 일본에 이걸 다 상납한 사람이 누구겠냐고. 아,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다. 이제 겁나는 거야, 지가 한 짓이.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나와가지고 또 설설 겨. 국회 나와서. 난 그자의 눈빛을 보는데. 네.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그래요? 역사를 두려워하는 그거는 아는구나. 그건 있어요. 저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예.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통찰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네. 이제 일본하고 역사 전쟁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무력한 나라에 중국이 끼어들어서 최근에 그 중국이 2019년인가 21년인가 그 트럼프를 만났을 때 시진핑이 과거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러면서 동북공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불행, 저기 비극으로 갈 수 있는 예감이 드는 건 단순히 일본의 역사 도발이 아닙니다. 그걸 또 막겠다고 중국이 끼어들고, 이게 이제 저 1894년에 청일전쟁 예. 전에 있었던 텐진 조약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은 일본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그러고, 명분은 다 독립, 조선의 독립을 지켜준다 그랬는데 고놈이 침략자야. 고놈이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불꽃 같은 기백으로 이게 아니라고 외쳤던 게 단체 신체로였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의 높은 자존감이 있다면 저런 도발 정도는 응징하고 밀정들을 청소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고용이 계속 아파 계속 해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얘기 좀 할까요? 네. 뭐 재산 같은 거 뭐 민주당이 급하면 민주당 뭐 하라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가장 최근 발언이 공수처 수사 보고하고 특검 얘기를 하자는 기존의 네. 국민의힘 얘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자 처음에 두 달 전에 저기 대표 출마할 때는 제가 대표가 되면 제3자 특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게 공약 1호였고 네. 그 다음에 대표가 되고 나서는 민주당이 이제 저기 이거 받겠다. 뭐 제보 공작 그것도 받겠다. 그러니까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다 그러고 네 입장 받겠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래놓고 왜 받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은 불변이다.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또 나왔단 말이야. 네. 그랬다가 네 번째 입장이 방금 얘기야. 아. 그렇다고 공수처 수사부를 먼저 지켜보자는 게 틀린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 번복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거지, 이게. 거기에다가 의료 대란 지금 문제. 대란에서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죠. 그냥 큰 칼에 가버리네, 대통령실에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게 네. 추석 앞두고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건 알거든. 모를 리가 없거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과거에는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언론가 많다고. 막 사방에 로비 때리기 특히 의대 교수들이 그 얘기 다 듣고 있는데 그렇지. 근데 지금은 저기 응급실 대란에서 이제 의대 그 저기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의료에다가 응급실에다가 이제 양성 체계가 붕괴된 거거든요. 양성 체계가 이 지금 제일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의대 교수들이라고. 그렇게 되니까 의사들이 있지, 의대 교수들이 있지. 그런데 전부 비상사태가 되니까 이건 공포죠. 이거는 진짜 심각한 공포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했다가 깨구락지된 거예요. 신상진 전 의원도 그 의사 출신 아니에요? 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이 붕괴한다. 그렇게 경고했대요. 아니 안철수 의원도 의사 출신인데 지방의료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처에서 그 이제 그 알람 벨이 울리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두려움이 생긴 거죠. 한동훈이가. 네. 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일 논쟁.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쇠인데 아예 얘기를 안 해. 예. 저기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거의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어. 그러네,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의 네. 문제나 대통령을 엄호하는 논평을 한 건도 안 냈어. 그러네요, 정말. 한 건도 안 냈어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는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예. 살펴보지 않았다. 네. 그냥 법리와 팩트로 했을 거다. 그런데 그마저도 나는 살펴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네 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는데 뭐 막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 제3지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네 입장은 뭐냐 할 때 없어. 자 입장은 없어. 괜히 내놨다가 지청구나 듣고 전부 윤핵관들이 한동훈을 노려보고 있는 게 이 대목이거든.
너 한마디 해봐.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조국 대표만 못해요. 그래요? 열석이 안 돼. 자기 충성 집단이. 당 내부에서도. 열석이 안 돼, 열석이. 그러니까 13석대는 조국 혁신당만 못하지. 근데 의료대란 문제 좀 얘기해. 윤석열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추석 다가오면 이거, 야. 근데 이제 방금 나온 뉴스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날 때 이 의정대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또 언론에 흘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나는 이게 좀 이상한 게 항상 직접 얘기하는 법이 없어. 알려요. 그 얘기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 그랬잖아, 완전히. 아니, 그걸 다 한독수를 통해서 얘기했거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흘린 다음에 나중에 시인한 거죠. 왜 그래?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상대하긴 난 맷집이 안 된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거운 거지.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지금 이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데 분명히 용산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데 용산을 수정하거나 집권당 대표답게 어떤 그 여론을 결집하고 자기가 어떤 그 민심을 결집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비전은 뭐다. 이런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한동훈의 전략 전술은 뭐예요? 일단은 거리 두기를 해서 약간의 차별화는 가고 윤석열을 심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전두환 밑에 노태우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런데 노태우는 엄청나게 전두환을 빨아줬거든. 그런데 관리가 탁월했던 것은 2인자 소리 절대 안 나오게 관리했던 거야. 노태우가. 근데 한동훈은 뭐 자기 대선주자다, 뭐다 잔뜩 띄워놨는데 할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노태우는 2인자 소리가 절대 안 나오게 하면서 네. 그때 민정당이 그 나름대로 어떤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기 뭐냐 이 전위대 역할은 제대로 했다고. 네. 근데 지금 그마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고아야. 고아. 한동훈 고아다. 고아다. 저번 방송에서 제가 개털이라 그랬는데. 글쎄 말이야. 개털이 날아가다가 완전히 고아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오늘부터 회의 주재하는 모양인데 한동훈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뭐가 논의됩니까?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잘 안 된다고 진성준 정치위원장이 실무회담 진전이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만나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자칫하면 구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멍석 깔아줍니까? 하나 만날 필요 없다고 봐요. 우선 재량권이 없는 저. 그렇지. 우리가 보기엔 집권당 대표가 아니라 어디 저기 소수정당 대표 같은데. 개털에다 고아에다가. 아 그걸 왜 만나? 이거는 한동훈이 만나달라고 몇 차례 더 사정하면 그때 가서나 한번 좀 저기 그 고려할 수 있는 거지. 뭐 생중계해라. 뭐 이러는 대표를 왜 만나? 생중계는 포기했어. 그걸 안 해도 된대. 조건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 이랬다 저랬다 저기 자기 말의 앞뒤를 못 챙기는 연결을 못 시키는 대표를 왜 만나?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영향도 안 되고. 아니 우리는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하고 담판 짓겠다 이래버린 끝에 그 옆에서 자꾸 저 한동훈 대표 거추장스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네가 대통령하고 다 합의해 오면 그때 만나. 그렇지. 의정 문제 당정에 통합된 의견이 뭐냐? 아니 그러면 당 따로 얘기하고 정 따로 얘기하고 야당이 헷갈려서 못 살겠다 이거. 괜히 우리를 갖고 노는 거 아니냐. 아 지금은 이렇게 나가도 돼. 그러면 그렇게 뭐 그럼 윤석열은 한동훈 패싱 시키고 국민의힘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민주당을 상대하게 하고 정기국회 예산 문제를 다 자기가 직접 관할하여서 하겠다. 한동훈 필요 없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안 보는 거예요. 대표로 안 보잖아요. 그러면 대표로 안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맨날 윤핵관들 관저에 불러가지고 옛날에 말년병장이 PX로 일병 상병 불러서 초코파이 사주고 바나나 우유 사주고 해서 살살
해서 따라다니게. 그래도 근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관철이 이게 또 돼요? 아니, 신기하다. 그런데 최근에 뭐 최해병 특검이나 이럴 때 누가 맞서 싸우는 걸 보면 네. 권성동. 권성동이가 윤상현. 아,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나와 기자회견하지. 맞아요. 근데 다 개소리였죠. 그래도 싸우는 건 그쪽이지. 뭐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뭐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용산의 시각은 이거겠죠. 그래서 저기 뭐냐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게 민주당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저기 뭐라더라? 무슨 뭐 금융투자세 폐지. 금투세 폐지. 이거하고 종부세 완화. 여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은. 그거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네, 결론도 났을 뿐더러 이미 저 감세에 대해서 이 정부 저 안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갖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대통령이 다 하는데 뭐 그거.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한동훈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까불어라, 놔둬라. 아니 그런데 불각은 불가원 하면 돼. 그냥. 예, 그렇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요. 그러네. 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로 만나자 이렇게 가야겠네. 예. 그것도 제안하긴 했는데. 예. 아. 그리고 그것도 뭐 대통령 뭐 자기 네.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만나자 그러면 뭐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그것도 연연할 필요가 없죠.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간호법 통과된 걸 보라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급해지니까 쫓아와가지고 저기 처음에 간호법이 어제 제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그럼 용산의 뜻이에요? 아 용산이 지들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기어 오잖아. 그랬는데 처음에는 간호법을 법안 명칭을 바꾸려고 그런 거지. 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아, 거부권 행사했었지? 걔네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법안 명칭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저기 민주당에서 아 그 간호법이 이 간호법이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명칭을 왜 바꿔? 그러니까 그럼 원래 명칭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아주 다급했구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심만 잡으면 돼요. 일은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다고. 그렇지. 다급하면 쟤네들이 달려오는 그다음에 건가? 방송장악 하려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워돼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야당을 우습게 보고 결국 하다가 지금 전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그때 특별 담화까지 발표하며 간호법 거부한 겁니다. 그거. 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파업이 일어날 것 같고 의사들도 완전히 대란이 일어나지 완전히 마비될 것 같으니까 추석 앞두고서 달려간 거구만. 그렇습니다. 쉐키들 하여튼. 근데 그걸 가져와서 해달라. 꼬라지가 눈에 보인다. 예, 물론 한두 조항은 빠지긴 했어요. 김태호가 난 뉴라이트가 아니라 네. 그러고. 그러니까 보라고. 이 정권을 지배하는 정서는 두려움이라니까. 이 국가를 감당을 못한다고 지금. 민심과 국가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똥매령 강아지 맹키로 낑낑거리고 있잖아 지금. 이것을 일단은 읽고서 우리가 의연하게 하고 중심을 세우고 이때 해야 될 일은 괜히 뭐 일본하고 또 뭐 교과서 독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 우리 국가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채호가 목숨 걸고 한 일인데 우리 왜 못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우울증에 빠진 그리고 지정학적 두려움에 포획된 국민들에게 우리가 자신감을 시켜주고 더 어려운 고난도 이겨낸 오케이. 우리가 이런 것에 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독립정신으로 일하자. 그러면 김영현이를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포석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은 자기 방어. 자기 방어로. 일종의 이거? 어떤 보호 심리에서 김영현을 내보낸 것 같다. 그 얼마 전에 정보사 사건의 블랙 요원 노출 그 건이 네. 언론에 다 까졌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근데 이거는 신원식의 장관 조기 낙마에 네. 명분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하극상, 뭐
또 저, 명단 유출 이런 게 다 까졌거든. 그리고 야당 의원한테 제보가 들어갔거든. 이게 있을 수 있는 상상이 가. 국가의 최고 기밀인데. 그래서 이게 다 신원식 그 때려잡기 위한 명분이었다. 자, 그럼 김영현이가 국방부 장관의 월요일 날인가 청문회잖아요, 그죠? 네. 뭐 또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뭐 그날 난리가 나겠지, 청문회가. 그럼 김영현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네, 불안한 거죠. 저 신원식이, 신원식이 군을 자기 세력화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싹 든 거죠. 아, 네.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우고 싶은 거죠. 근데 안보실장으로, 아, 김태호가 있으니까. 아니, 뭐, 김태호하고 앞으로 찌그렁찌그렁 할 거예요. 바람 잘 날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김용현이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친위부대로 이렇게 군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심의 산물입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이 이렇게 군에서 뭔가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보여지는 이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 대통령의 망상이 결국 최혜병 사건이란 희대의 어떤 그 네. 사건으로 확산된 거 아닙니까? 네. 오죽하면 국민 권익위에서는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행정 권력의 신경 쇠약 현상이라고 그게 밥 우드워드가 한 말인데 그런데 그게 도진거이다 보니까 이제는 야심가들, 맹종가들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도 위주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정부 인사의 기준점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정훈 대령 재판이 화요일 날 있고요. 그죠? 네. 월요일 날 김영현 청문회가 있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못다한 얘기 그때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